놀랍게도 그 보고서는 태풍 때는 아예 한글을 쓸 수 없다고 돼 있어요. 기동전단의 무항으로 설계해서 만드는 항구 아닙니까? 항구가 뭡니까? 풍랑이 일고 밖에 날씨가 거칠어지면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항구 아닙니까? 그런데 오히려 태풍 때는 다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계류하는 배에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두는 그 로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풍속이 발생하고 항구 내에 2m에 가까운 파도가 일어서 아니 항구 내에 2m에 가까운 파도가 일면 그게 항구입니까? 다 나가라는 거예요. 다 나가라는 거. 태풍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래서 평상시 파도를 계산해서 평상시 파도만 가지고 항구 가동률을 계산하겠다 했는데 그 평상파조차도 제주도에 부는 평균 바람 풍속에도 못 미치는 1년에 최소로 바람이 부는 계절이 12월인데 12월에 평균 10분간의 최대 풍속값이 12.3m인데 10m도 안 되는 풍속값을 적용해가지고 평상파를 계산했어요. 이 말은 뭐냐? 12월달 외에는 언제든지 항구에 배를 접안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. 이런 설계를 해놓고 오류가 없다고요? 이거는 국민한테 팥 가지고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말 같지 않은 말장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이 정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